자, 23년도 대원외고 1학년 영어 성적 분포대로 아까 말씀드리면,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봤을 때 1, 2, 3등급, 4등급까지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많이 뭉쳐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수대는 90점 내외에서 3등급 또는 4등급이 끊기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0점 맞고도 4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5등급까지가 학생들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1, 2, 3등급 합치면 20%가 되고 7, 8, 9등급 합치면 20%가 되는데 4등급 포션도 20%가 아니라 5등급도 20%, 6등급도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포트 존이라고 그래요. 컴포트 존. 이 4, 5, 6등급 친구는 그 등급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많아요. 그래서 컴포트 존. 거기 한번 들어가면 편안히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4등급에서 3등급 넘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든 전쟁이다라고. 지금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보면 1, 2등급만 좀 세고 3등급 기준까지는 굉장히 쉽게 진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1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등급에서 3등급 점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있죠. 5에서 4 넘어가면 어떠냐라는 건데 5에서 4 넘어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가 20%를 내는데 이 4등급에서 퍼센트를 잡으면 7% 정도만 애들이 좀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 13%의 4등급의 13% 부분은 절반 이하 부분의 애들은 80점 초반이나 7점 후반까지 받으면서 4등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대가 여기가 좀 많이 좀 퍼져 있는 거고 여기는 190점대에서 그냥 다닥다닥 1, 2, 3등이 붙어 있는 거죠. 3에서 4등급 이 정도 차이는 70점대 후반까지 가고 있고 5등급이 60점대 이 정도까지 밀리고 있는 거고요. 6등급 이렇게 가면 50점대 이런 식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이 10점 정도 개파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점수 10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1, 2, 3등급은 그렇죠. 10점 내에서 3등급이 다 나눠주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3배 정도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 8, 9등급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학생들이 찍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찍는 거고 영어의 기본이니까 대원에서 6등급까지는 지금 현재 괜찮거든요. 옛날에는 대원에 4등급까지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6등급까지가 괜찮은 정도고 7, 8, 9등급은 외고를 전혀 생각을 안 했거나 외고가 어떤지 잘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멘붕이 된 상태에 있는 학생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실제로 영어의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등급이 오른다는 건 실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